네, 벤토가 카타르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결국에는 카타르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총평을 말씀을 드리자면 황희찬 선수가 전반전 16초 만에 골을 넣었는데요. 그게 이제 A매치 최단 시간 골 기록으로 인정이 되면서 뭐 어쨌든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온 경기가 되었고, 일찍이 좀 1대0으로 리드를 잡으면서 한국 대표팀이 좀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카타르 대표팀이 굉장히 강하게 전방 압박을 들어오면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좀 고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었어요. 결국 이번에도 역시 전문 센터백이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를 같이 겸하는 원두재 선수를 이제 센터백에 세우면서 풋백으로 오늘은 나섰는데, 카타르 선수들의 전방 압박에 좀 고전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득점을 할수 있는 찬스까지 많이 내어준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실 전반전과 후반전을 대체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뭐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워낙 양 팀이 계속 서로를 좀 압박을, 전방 압박을 계속을 해왔고, 또 서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이기고 누가 골을 더 많이 넣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경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한국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 있어서 좀 한편으로는 다행이기도 하고, 동료들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또 멕시코전에도 지면서 계속해서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뭐 승리를 거뒀다는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경기를 하루 앞둔 훈련장 대표팀 분위기는 그 전날 대표팀의 훈련 분위기보다는 확실히 한층 밝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그랬고, 정우영 선수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여기 경기를 하러 온 거니까 경기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많이 해줬다고 해요. 아무래도 또 정우영 선수와 손흥민 선수는 고참에 속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좀잘 잡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훈련장에 오는 대표팀의 모습은 확실히 한층 밝아 보였고, 또뭐 카타르전은 무조건 이기자는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뭐 멕시코전 패배 혹은 코로나 뭐 위험에 너무 이제 사로잡혀 있지 않기 위한 그런 대표팀의 노력 좀 느껴지는 그런 훈련장 분위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 이제 대표팀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뭐 멕시코전과 사실 크게 다를 건 없었어요. 워낙에 이제 주장이고 또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아무래도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인 분위기가 더 많았으니까 조금 더 다른 어느 때보다 조금 더 동료들을 격려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동료들뿐만 아니라 카타르 선수들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잦았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카타르 선수와 우리 대표팀 선수가 부딪혔을 때 이제 카타르 선수들이 좀 되게 흥분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럴 때마다 손흥민 선수가 주저앉고 다가가서 먼저 좀 등을 토닥여 주거나 아니면 뭐 악수를 청하거나 하면서 그때마다 좀 분위기를 다시 좀 유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점에 있어서 역시 뭐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 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 좀 인상 깊었던 모습은 카타르 선수 중에 한 명이 굉장히 흥분해서 이제 주심에게 소리를 지르고 혹은 또 이재성 선수에게 막뭐 이러지 않았느냐 하는 좀 항의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손흥민 선수가 가서 약간 뭐하라 뭐하라 말을 해주니까 바로 또 다시 그 흥분이 가라앉혀지더라고요. 약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괜히 좀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아니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아무래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경기 후에 이제 경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경기 후에 이제 정우영 선수라든지 남태희 선수는 아무래도 카타르 선수들과 교류가 있으니까 경기 후에 같이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정우영 선수와 이제 인사를 나눈 카타르 선수들이 그 뒤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었는데, 정우영 선수와 인사를 나누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손흥민 선수한테 가서 이제 또 악수도 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게 막 손흥민 선수가 신기해서 뭐 프리미어리그 스타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뭐 오늘 어쨌든 좋은 경기를 펼쳤고, 또 한국과 카타르는 그래도 같은 아시아 국가였으니까 서로 만날 일도 잦았고 하니까 약간 친목을 다지는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 보였습니다. 이제 경기 후에 선수들이 하나 둘 대표팀 버스로 이동을 했는데요.
우선 지금 선수들의 귀국 일정을 잠깐 말씀을 제가 아는 한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이재성 선수, 황희찬 선수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내일, 그러니까 18일에 바로 이제 독일로 넘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은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 선수들일 텐데요. 일단 권창훈 선수는 육로를 이용해서 이제 방역 차량을 타고 프라이부르크로 이미 이동을 했고 그 외의 선수 5명 그리고 스태프 1인은 대한축구협회가 그 전세기를 이용해서 이제 소속팀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오스트리아에 전세기를 요청했더니 6명이 다 같이 탈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명당 전세기 한 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기가 총 6대가 필요한 상황이고 또그 전세기가 곧장 뭐 한국으로 간다던가 곧장 다른 나라로 그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스탑오버 하는 나라가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중국이라든지. 그런데 또그 스탑오버 하는 나라마다 또 허가를 또 따로 받아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해서, 지금 팀 닥터분과 좀 상의를 하며 어떻게 최대한 빠르고 신속하게 또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지 계속 지금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은 이제 그냥 대표팀 훈련복을 입고 이제 퇴근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만 이제 사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따로 다른 밴에 타서 이제 이동을 하더라고요. 오늘 경기, 그러니까 17일 오후에 열린 경기 끝나자마자 곧장 이제 공항에 가서 토트넘에서 띄운 그 전세기를 타고 토트넘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물론 밝아 보였고 따로 밴에 이동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오늘 당장 전세기를 타기 때문에 빨리 가야 해서 대표팀 선수단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손흥민 선수가 타자마자 바로 이제 곧장 출발을 해서 아마 지금쯤 공항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경기 후 선수들의 분위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지금 분위기가 계속 다운이 되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표정도 그렇게 밝지 않았고 근데 확실히 승리를 한 후에 나와서 그런지 뭐, 인사도 굉장히 지금까지 들었던 목소리 중에 가장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하고, 또 뭐, 가볍게 이제, 이렇게 목례로 하던 선수들도 굉장히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사도 많이 했고, 또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내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약간의 TMI도 좀 전달을 했었고, 네. 확실히 승리가 가져다 주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